안녕하세요. 박정희 스토리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다 아는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합리적인 가격과 최상급 소가죽 재질로 멋진 가방을 만들어내는 브랜드 다섯 곳을 소개할게요. 다양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가방들로 다가온 FW 시즌 어떤 스타일에도 매치하기 좋은 제품들만 골라봤으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소개할 브랜드는 아틀리에 어거스트예요.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프랑스 브랜드로 디자인과 건축을 사랑하는 두 형제가 2012년에 설립했고 구조화된 모양과 미니멀한 디자인의 가방 그리고 액세서리 컬렉션을 통해 고급 가죽 제품을 선보이고 있고 가격대는 50에서 90만원대예요. 디자인은 프랑스에서 하고 있고 제작은 최고 품질의 이탈리아 가죽을 사용해 최고의 정밀도를 갖춘 이탈리아의 장인들에 의해서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가죽과 내구성, 합리적인 가격, 미니멀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전 세계 80개국 이상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여러 제품 중 저는 몽소 골드 에디션 10 컬러와 말리 골드 에디션 토프 컬러를 골랐어요. 먼저 몽소 숄더백은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과 클래식한 분위기가 아주 매력적인 백이에요. 아틀리에 어거스트의 시그니처인 로고가 각인된 고급스러운 금장 잠금 장식과 최고급 이탈리아산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진 탄탄한 쉐입, 그리고 정교한 디테일과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텐 컬러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색상은 아주 다양하게 9가지 컬러가 있고 블랙의 경우 가죽의 종류가 3종류라 선택의 폭이 넓어요. 자석 장식으로 되어 있어 열고 닫기가 편리한데 이게 다른 가방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자석으로 되어 있어 저절로 닫혀서 편했어요. 내부는 스웨이드로 마감되어 있고 가죽으로 만들어진 오픈 포켓이 하나 있어 수납력을 높였어요. 길이 조정 가능한 스트랩으로 크로스백이나 숄더백으로도 활용 가능해서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어요. 말리 골드 에디션 토프 컬러예요. 미니멀하면서도 구조적인 디자인과 지적이고 우아한 느낌의 토프 컬러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컬러는 토프, 텐, 블랙 이렇게 세 가지예요. 열고 닫을 때 자석 잠금 장치의 몽소백과 달리 밑으로 밀었다가 위로 올리는 방식인데 개인적으로는 자석 잠금 장치가 더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디링과 연결고리, 스트랩 등 쨍하지 않은 골드 컬러 금속 장식들이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더해줘요. 오픈하면 지퍼로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 큰 사이즈이면서 가죽으로 만들어진 오픈 포켓이 하나 있고 내부는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요. 장지갑, 핸드폰, 파우치, 물병, 안경 케이스, 차키까지 수납이 넉넉한 편이에요. 좀 더 작은 사이즈를 원하는 분은 미니 사이즈의 말리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밑부분은 오염 방지를 위해 이렇게 스터드 장식이 되어 있어요. 말리는 길이 조절과 탈부착 가능한 스트랩이 있어 토트백으로도 숄더백으로도 착용 가능해서 캐주얼 룩에도 엘레강스한 룩에도 모두 잘 어울려요. 몽소와 말리의 크기 차이는 이 정도이니 참고하시고 세련된 프랑스의 디자인과 이태리 장인들이 만든 고퀄리티의 가죽 가방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장만하고 싶은 분들께 아틀리에 어거스트 추천해요. 다음 소개할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 루오르예요. 미니멀한 요소를 통해 보편적 특별함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가격대는 10에서 30만원대이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심플하고 클래식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신제품 중 제가 고른 제품은 팟 토트백이에요. 패키징부터가 아주 고급스러운 선물을 받는 느낌이라 좋았고 팟 토트백은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항아리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백으로 스냅 장식을 풀면 활용도 높은 수납이 가능하고 가죽의 주름을 이용한 디자인적 요소는 클래식한 분위기를 더해줘요. 컬러는 블랙과 브라운, 아이보리 세 가지가 있고 소재는 스크래치에 강한 텍스처를 갖고 있는 이태리 고급 소가죽으로 만들어졌어요. 무게가 385g으로 아주 가벼운 편이에요. 스냅 장식을 열거나 닫아서 두 가지 형태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자석형으로 열고 닫게 되어 있고 내부는 오픈형 포켓이 하나 있어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는 소지품이 다 들어가는 정도라 수납력이 꽤 좋은 편이에요. 다만 한 가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건 스냅 장식을 열지 않았을 때 소지품을 넣고 빼기가 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밑부분은 오염 방지용 스터드 장식이 되어 있고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이 있어 숄더백 또는 크로스백으로도 연출할 수 있어요.
심플하고 클래식하면서 고급스러운 가방을 찾는 분이라면 루오르 제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국내 브랜드 에테예요. 에테는 레트로의 감성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조화를 추구하는 브랜드예요. 심플한 디자인, 클래식한 소재와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10에서 30만원대의 가격으로 선보이고 있어요. 다양한 제품 중 제가 선택한 가방은 시모 토트백 미디움인데 같은 디자인으로 카멜, 블랙, 에스프레소 세 가지 컬러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에스프레소와 블랙을 선택했어요. 카멜과 블랙은 기스나 생활 오염에 강한 페블 무늬가 있는 소가죽 재질이고 에스프레소는 스웨이드 재질이에요. 요즘 핫한 재질로 스웨이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먼저 에스프레소 컬러가 아주 매력적인 미디움 사이즈의 시모 토트백은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이 달려있어 토트 또는 크로스백으로도 활용 가능해요. 유연한 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있고 무게감을 줄이기 위해 최소의 보강재를 사용했고 부드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형태 구현을 위해서 부드러운 고급 이탈리아 스웨이드 소가죽을 사용했다고 해요. 24K 무광골드의 벨티드 장식 포인트가 눈길을 사로잡고 안쪽을 보면 지퍼 포켓이 하나 있어요. 밑바닥은 오염 방지할 수 있는 스터드 장식이 되어 있고 사이즈는 지갑, 핸드폰, 파우치 등 기본 아이템들을 넣기 아주 충분해요. 스웨이드는 가볍고 부드럽다는 장점과 함께 소재 특성상 수분과 열에 민감하고 반복적인 마찰에 의한 이염 및 탈색의 우려가 있어요. 특히 밝은색 의류 착용 시 주의하시고 비 오는 날 착용은 피해주는 게 좋으니 참고하세요. 같은 디자인으로 블랙은 아주 부드러운 가죽으로 스웨이드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고 무게가 아주 가벼운 편이에요. 심플한 디자인과 컬러가 어느 의상과도 무난하게 잘 어울려요. 가볍고 심플하면서 트렌디한 가방을 찾고 계신다면 에테 제품을 눈여겨보세요. 네 번째는 비버리힐스에서 시작된 미국 브랜드 바보레예요. 에르메스, 샤넬 등 하이엔드 브랜드와 사업 파트너로 40년 이상의 패션 산업 경험을 갖고 있는 바보레에 의해 만들어진 브랜드로 퀄리티는 최고급을 지향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자는 브랜드 철학을 갖고 있고 모든 제품은 최상급의 소가죽을 사용해 수작업으로 제작되고 있어요. 헐리우드 스타, 유명 인플루언서들에게도 인기가 꽤 많다고 해요. 마코토, 미나코, 이블린, 마시멜로우 등 다양한 제품 라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플렉시와 마시멜로우 크로아상 백을 선택했어요. 먼저 프리미엄급 풀그레인 가죽으로 만들어진 플렉시는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실루엣과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가죽 느낌이에요. 컬러는 블랙, 브라운, 화이트 세 가지가 있고 앞쪽에 이렇게 바보레 금방 로고가 각인되어 있고 작은 소지품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지퍼 포켓이 있어 저는 카드랑 인공 눈물을 넣고 있어요. 바보레의 로고가 각인된 금장 장식이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스트랩이 넓은 편으로 어깨에 맸을 때 안정감을 주고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자석 잠금 장치로 되어 있고 열고 닫기가 편하고 내부 안감은 면으로 되어 있어요. 무게는 사이즈에 비해 가벼운 편이고 큼직한 오픈 포켓 하나와 지퍼 포켓 하나가 있고 내부가 넓어서 태블릿, 장지갑, 파우치, 핸드폰, 물병을 넣고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자주 사용할 수 있고 나는 평상시 소지품이 좀 많은 편이다 하는 보부상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부드러운 소가죽으로 만들어진 마시멜로 크로아상 백은 블랙, 화이트, 캐러멜, 브라이트 옐로우 네 가지가 있고 무게는 약 450g으로 가벼워요. 앞면, 뒷면, 측면 모두 자연스럽게 접힌 주름 장식이 캐주얼하면서 개성 넘치는 느낌으로 정장과 캐주얼 모두 잘 어울리고 세련된 무드를 연출할 수 있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자석 잠금 장치로 되어 있고 내부는 넓은 편이 아니어서 핸드폰, 지갑, 팩트와 립 제품, 차키 정도를 넣으니 딱 적당했어요. 가볍고 부드러운 천연 가죽의 질감과 개성, 거기에 실용성까지 겸비한 가방을 찾고 계신다면 미국 브랜드 바보레를 기억하세요. 끝으로 다섯 번째는 뉴욕의 여성 명품 가방 브랜드인 테디 블레이크예요. 이태리 디자이너 팀과 함께 최고급 품질과 디자인으로 럭셔리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달 새로운 컬렉션으로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예요. 100% 정품 이태리 최고급 가죽을 사용해 수십 년간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이태리 장인들의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가죽 제품에 있어서 메이드 인 이태리라는 의미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전통과 장인 정신이 담겨있는 정교한 퀄리티로
하나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디 블레이크는 형태에 따라 빌리, 아바, 킴, 로라 등등 다양한 제품 라인이 있고 제품마다 색상이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같은 디자인이어도 크기별로 나뉘어져 있고 가죽도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아주아주 넓어요.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 디자인과 색상, 크기를 정하는데 한참이나 행복한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많은 제품들 중에서 제가 고른 제품은 킴 크로코 9인치 보르도 색상 제품과 아바 11인치 라이트 베이지 색상을 선택했어요. 먼저 킴은 크로코와 스템파토 두 가지 가죽 종류로 나뉘는데 저는 고급스러움이 물씬 나는 악어 문양의 크로코로 했고 사이즈는 9, 11, 14인치 세 종류가 있는데 9인치로 했어요. 특히나 컬러가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보르도 와인이 생각나는 올가을 유행 컬러이면서 제가 좋아하는 버건디 컬러로 너무 매력적이면서 아주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잠금 장치를 돌려서 열고 닫을 수 있는데 편한 방식이 아니라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자주 사용하다 보니 불편한 걸 모르겠더라고요. 작은 사이즈지만 파우치, 핸드폰, 지갑, 차키 등 일상 소지품이 다 들어가서 생각보다 수납력이 좋아요.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고급 금장 하드웨어 장식과 깔끔하고 정교한 스티칭이 명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윗부분도 오염 방지를 위해 스터드 장식이 되어 있고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도 있어요. 악어 문양이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면 정장과 캐주얼 모두 멋지게 소화해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바 골드 11인치 라이트 베이지예요. 무려 14가지나 되는 컬러 중에 카멜 브라운과 라이트 베이지 중 엄청 고민하다 이 색상으로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심플한 디자인과 은은한 베이지 컬러가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럽고 다양한 옷과 사계절 매치하기가 아주 좋아요. 스템파토 가죽이 사용되었고 이런 모양의 질감으로 스크래치가 덜하고 탄탄한 쉐입과 고급 하드웨어 장식이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라 요란하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자석 잠금 장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위로 밀어 올려 열고 닫는 형식이에요. 뒷부분은 이렇게 지퍼 포켓이 있어 수납력을 높였고 엣지 코트도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어서 퀄리티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밑부분에 스터드 장식으로 오염 방지가 가능하고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도 있어요. 겉가죽과 마찬가지로 내부도 고품질의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오픈 포켓 하나와 지퍼 포켓 하나가 있고 내부가 넓은 편이라 일상 소지품을 모두 넣고도 여유가 있는 정도예요. 이렇게 자물쇠 장식으로 멋을 더할 수도 있고요. 제품을 고르다 보면 사이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9인치와 11인치의 차이는 이 정도이니 참고하세요. 최고급 품질의 럭셔리 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기고 싶은 분들께 테디 블레이크 추천해요. 오늘은 합리적인 가격과 퀄리티 좋은 다섯 브랜드의 가방들을 소개했는데 어떠셨나요? 명품의 오랜 역사와 브랜드 가치, 하이 퀄리티의 제품들도 물론 너무 좋지만 나의 개성을 살려 스타일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트렌디한 제품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자주 들고 잘 샀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불필요한 요소들을 배제한 클래식하면서 최대한 심플한 디자인을 골라주세요. 여러분의 스타일에 딱 맞는 가방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소개한 브랜드의 제품 링크는 더보기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세요. 다음 영상은 가성비 좋은 겨울 코트를 구입할 수 있는 브랜드 소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캡처하고 쇼핑에 참고하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